오케이.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오케이. 스크린 보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영어권 사람들은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 시작.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의 그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마지막 구절 다시 한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 크리스찬,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을 말하는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자 하려고 해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이곳에 왔고 우리의 마음에 많은 막힘과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자유케 되기 위해서 이곳에 왔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들을 줄 알게 하시고 보는 눈이 있게 하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말하시는 그 말씀들을 이해하고 우리 삶이 변화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대변화가 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사는 방법이 있었구나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고집해왔던 내 방법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방법, The way, the truth, the life를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큰 축복인지 알게 하시고 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자격이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졌는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사용하는 자들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그 당시에 그 지중해 연안에 많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니 그들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고 이거를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바나바란 사람을 이곳에 보내서 이들에게 더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했고 바나바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걸 보고 바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엔 사울이죠. 사울이라고 한 사람을 찾아가서 데려다가 1년간 자기 제자를 삼아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때사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까? 정말입니까? 뭘 가지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기 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의 삶 안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항상 나온다는 것이고
이 사람들의 삶 안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을 증거한다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라고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크리스찬이란 굿뉴스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굿뉴스.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 여러분 삶 안에 좋은 소식이란 뭘까요? 여러분이 많은 갈등 관계에 있다면 좋은 소식은 뭐예요? 이 갈등이 풀려서 새로운 어떤 방식으로 하나가 되고 기뻐하는 관계, 축복의 관계, 사랑받는 관계가 되는 게 굿뉴스겠죠. 맞습니까? 병든 사람에게는 병 낫는 게 굿뉴스겠죠. 맞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어려움이 벗어나는 게 굿뉴스겠죠. 빚을 많이 진 사람에게는 이 빚이 다 탕감되는 게 굿뉴스겠죠. 어디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이 갇힌 것이 풀려지는 게 굿뉴스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굿뉴스로 왔다고 성경은 말해. 근데 프라브롬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건물이라든가 어떤 걸 계약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계약서에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의 권한, 여러분의 포지션 해서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망라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인업 하죠. 야, 사인업. 그러면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이 계약서에 따라서 모든 일이 정리가 될 거예요. 계약서에 없는 거는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계약서에 하지 말라고 한 건 하면 할수록 페널티를 내야 돼요. 계약서에 있는 건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유익하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먼저 알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먼저 한번 볼까요? 시편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빌리버 또는 성도라고도 얘기해요. 레이맨, 성도, 거룩한 사람들, 오케이? 평신도, 어떤 직분이 없이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성도를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취급했는가? 시편 50편 5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오케이. 성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뭘로? 제사로 나에게 언약했다. 계약이 아니고 not the contract but the covenant. 오케이? 카비넌트인데 카비넌트 언약했는데 with sacrifice. 뭔가 대가를 지불해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컨트랙과 카비넌트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계약은 깨지면 페널티를 내면 돼. 맞죠? 페널티. 배상금을 내면 돼. 약속을 어기면 뭐 해야 돼? 꿀밤을 한 대 맞든지 배상금을 내든지 네가 커피를 한 대 사든지 뭐를 하면 돼. 그죠? 그러면 풀려요. 근데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평생 영원히 깨어질 수 없는 것을 언약이라 그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언약이 뭔지 아세요? Marriage covenant라 그래. Marriage contract이라고 안 해. 오케이? Marriage contract으로 들어가면 언제 깨질지 모르고 또 깨려고 contract 하는 수도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Marriage covenant. 너와 나와의 맺은 이 언약은 영원토록. 그래서 서약할 때 뭐라 그래? 검은 머리가 뭐가 되도록? 팥불이 되도록. 오케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가난할 때나 풍부할 때나 풍성할 때나 뭐가 됐든지 그때에 그때까지 영원히 너랑 나랑 사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깨질 수 없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성도란 믿는 사람이란
뭔가는 모르지만 여기 sacrifice,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해서 나를 영원히 너는 나하고 한편이고 영원히 너는 나하고 함께 속한 사람이고 영원히 함께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개런티 해주게 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 카비넌트. 대체 이분과 나와의 맺은 언약이 무엇인가에 돌아가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고 찾을 수가 있고 모든 삶 가운데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가비는 오케이, 이런 성도를 내 앞에서 모으라. 이들은 나하고 언약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언약서의 언약이 뭐예요? 뭘 언약했어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언약한 건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네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면 내가 그 잘못된 삶에 대해서 내가 대신 죄값을 치르고 네가 잘못한 모든 것을 내가 대신 다 갚아주고 지금부터는 너는 더 이상 빚진 자도 아니고 그런 잘못을 한 사람도 아니고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겠다라고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너와 평생 함께 있을 거라는 것이 이분의 언약에. 동의하십니까? 또 이 언약은 뭐냐면 너가 나한테 이런 언약을 하면 너는 나하고 항상 함께 속한 비롱투가 돼야 되고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가 너에게 하라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게 언약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정말이세요? 점점 발소리가 좀 쪼그라들기 시작한데 언약이. 자, 로마서 1장 와보세요. 로마서 1장 5절 6절 찾았습니까? 로마서 1장 5절 6절 스크린에 보면 다 따라오는데 5절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말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자, 성도란 믿는 사람이란 belong to Jesus Christ. 나는 예수에게 속했다. 자, belong to Jesus Christ. 나는 예수에게 속했다. 자, 메리지와 아주 비슷해. 결혼하는 순간 아내는 남편에게 속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속했죠. 비롱투죠. 둘이 하나죠. 강놀 수가 없죠. 자, 마찬가지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비롱투. 내 대상과 비롱투 하나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이 크리스찬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한 굿니스가 뭐냐? 왜 좋은 소식이라 했는데 왜 나한테는 아직도 이런 좋은 소식이 오지 않느냐? 내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믿고 있는데 왜 그럼 크리스찬에게 나타나는 일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리스찬에는 약 세 가지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세 가지 종류의 크리스찬. 성경은 어떠한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가? 첫째, 세 가지 종류의 크리스찬은 이런 거예요. 교회 오기는 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이 나에게 약속한 것이 뭔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거나 알거나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요. 이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성경은 말하나요? 나가서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성경은 아직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 말하잖아요. 이거 보고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그래. 이름만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 그분이 나에게 말한
언약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되고 누구를 믿고 있고 그분이 말한 게 뭔지를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 이런 분들은 성경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분과 비롱투가 됐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냥 출석하는 사람들, 비지터, 방문객,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자 이런 거죠. 두 번째는 이걸 보세요. 모든 사람들의 관계는 내가 어떤 거를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인 거와 나와는 연결이 돼 있어요. 항상. 맞죠? 내가 어떤 말을 받아들이면 그 말이 내 삶 안에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것이 내 삶에 나타나기 위한 지속적인 어떤 관계를 하셔야 돼. 결혼하고 아주 흡사해. 자 봐요. 내가 결혼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일본도 결혼하면 레스네임 바뀌나요? 레스네임 바뀌어요? 남편 성 따라가요? 오케이. 아주 성서적이네. 네, 한국만 성서적이 아니네. 끝까지 결혼하고도 자기 성 주장하네. 자, 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결혼을 했다. 내가 누구의 아내다. 누구의 남편이라고 선언하면 첫째, 뭐가 있냐면 그 사람과 나는 연결되어 있다 뜻이야. 첫째. 동의하세요? 커넥션. 연결되어 있어요. 신혼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이제 볼 거 다 봤다. 너구나 하고 각방 쓰자. 그러면 커넥션은 돼 있지만 뭐가 없어요? 릴레이션십이 없는 거예요. 됐어요? 두 번째 케이스예요. 내가 왕년에 예수를 믿었다. 오래전에 우리 집안부터 대대로 예수를 믿었다. 근데 난 지금 예수와 별 관계가 없다. 이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펠로우십. 내가 너를 불러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사귀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지 그냥 강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한 게 아니다. 왜? 굿뉴스니까. 굿뉴스가 현실이 되려면 이 굿뉴스가 뭘 말하는지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계. 자, 여러분 많은 사람 사귀어 봤지만 Okay. Official relationship. 너하고 나하고 30cm 이내에 접근하는 걸 내가 허용하지 않겠다. Official relationship이에요. 가까이 오는 것도 싫고 또 멀어지는 것도 싫고 그냥 그대로만 있어라. 이러면 이런 사람 뭐 결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사람 뭐 결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대. 할렐루야. 그럼 어떤 사람 뭐 결혼하고 싶어요? 30cm 이내에 들어와도 it's okay. 나를 기쁘게 하고 자유케 하고 편안하게 하고 사랑하고 확실한 사람. 와우, 진짜 안 해. 30cm 이내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30cm가 사회적 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사회적 이격거리. 30cm 이내에 못 들어오게 하면 이건 관계가 벌써 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도 내가 그분을 나의 구세주, Savior and my Lord라고 받아들였다면 그분이 항상 와서 나의 삶과 그분의 삶을 공유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케이 내가 왕년에 예수를 영접했어. 근데 지금은 교회 안 가요. 지금은 뭐 안 믿어요. 지금은 안 불러요. 이런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는다.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더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 조건이 하나가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이건 과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너 결혼했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지금은 별로 안 친해요. 그러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언니 버돌스의 두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결혼은 위험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두 조건을 항상 완성하고 이루어가기를 원해요. Connection and relationship. Connection and relationship.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커넥션이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커넥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다시 사도행전 11장으로 가서 아까 읽었던 부분.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많은 유대인들이 비방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요. 15절. 사도행전 11장 15절.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유대인인 베드로가 가서 예수를 증거했는데 15절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그러면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제일 먼저 뭘 줘야 되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 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내가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선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성령에 의해서 생명 얻는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예수를 믿는 게 된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이 된다. 자,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생명 얻는 회개.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거예요. 15절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믿는다. 그냥 친구 따라 교회 왔다. 그냥 이렇게 해서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는 내 마음의 삶의 변화가 오는 생명을 얻게 하는 어떠한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누가 알아보냐? 예수를 믿게 되면 세 가지 영역의 변화가 오는데 첫 번째 영역은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가 와요. 여러분의 정체성의 변화가 와요. 여러분의 삶의 근본이 변화가 와요. 여러분 삶의 근본이 변화가 오는 것을 누가 더 잘 알아보냐?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가족들이 잘 알아봐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선데이만 부드럽고 교회 안에서만 따뜻하고 예배 끝나고 대원 때부터는 쥐어박기 시작하고 난리 법석을 치면 애들이 뭐라 그래? You are mean. 그러면 크리스천이 mean인가? 뭐 해석을 제대로 하면 좋겠지. 의미 있는 사람 뭐 그렇게 보면 괜찮겠지만 여기서 mean은 또 그런 뜻이 아니잖아. 잘 봐요. 뭔가 예수를 받았다 봐요. 생명 없는 회개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생명이 아니에요. 처벌이에요. 퍼니쉬예요. 야단 맞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살아나요. 안 되는 것이 되게 돼요. 좌절한 것이 희망을 갖게 돼요. 없던 꿈이 생겨요. 자신 없는 게 용기가 생기고 모든 것이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어떤 변화가 온다. 누가 더 잘 알아본다? 가족 식구들이. 또 누가 더 잘 알아본다? 마귀가 더 잘 알아봐요. 재미난 거예요. 약꽤 오래됐는데 우리 교회에 한국에서 어떤 분이 왔냐면 중이 되려고 불교 대학을 졸업을 하고 많은 중들과 아주 밀접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분이 왔어요. 그리고 집에다가 불상도 놓고 근데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남편하고 나하고 지금 헤어질락 말락하는 그런 위험한 단계에서 저희 교회로 왔어요. 더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걸 받아들이겠냐. 자, 중요해요. 받아들이겠냐. 모든 언약은 동의가 필요해. 받아들이겠느냐. 한마디로 사인하겠느냐. 이거에 동의하겠느냐. 누군가가 너 대신 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굿뉴스잖아요. 내 노력 없이도 동의만 하면 내 문제를 해결해서 상황을 바꿔준다는데 좋죠? 이런 남자가 나타나면 얼른 결혼하겠지.
네 모든 문제를 내가 대신 다 짊어져 줄게. 평생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다 드라마에 나온 대사자 전부 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전부 드라마에 나온 대사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에 나오는 대사야 이게. 내가 너를 평생, 다 드라마에 나온 대사는 조건이 깨지면 필요 없어. 근데 성경에 나오는 대사는 뭐예요? 평생 이터널로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런 분이 항상 함께 있으면 좋겠지. 이렇게 시집 잘 갈 거야. 자, 봐요. 와우. 누군가가 나를 받아들여서 동의, 이렇게 할 때 내가 동의하게 되면 그 일이 나한테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와. 자, 이 자매에게다 말했지. 참.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안수하기 시작했는데 엄청난 딜리버런스,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 원망, 불평이 다 떠나가고 올 때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삶이 변해서 예수를 완전하게 영접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는 절간에 안 가잖아요. 그래서 안 가려고 피해 다니는데 중이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피하다 피하다 어떻게 길가에서 만났대. 만났는데 참 재미난 것은 그 중이 딱 보더니 당신 하와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하와이에서 뭔가 변했다라고 하더래. 누가 더 알아본다고요? 귀신이 더 잘 알아봐요. 그래서 그랬다 그랬어. 예, 변했다. 그러나서 어디까지 더 변했냐? 그 미워 죽겠던 남편까지 사랑하게 돼서 다시 남편에게 가까이 가게 됐고 남편을 예수 믿게 해서 크리스찬으로 만들었고 아들을 지금 목사 됐다고? 아들이? 전도사야? 아들. 그리고 자기도 뭐가 됐다고? 전도사가 됐대. 잘하면 한국에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과거에 뭐 했던 사람이라고요? 중되기 위해서 불교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오케이. 근데 여러 가지 염려, 걱정 속에 살고 병들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굿뉴스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 바꾸게 됐다. 동의하십니까? 자, 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크리스천이 뭐가 달라진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 첫 번째,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는데 여러분의 신분은 잘 볼까요? 골로새서 1장. 여러분이 살던 어둠의 세상에서 사랑의 빛의 세상으로 여러분을 바꿔놓는다. 첫 번째 신분. 여러분 주로 아이디. 골로새서 1장 13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옮길 것이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사인하는 순간 옮겨져. 이것처럼 재미난 거 있어요? 여러분 이삿짐 센터 이런 거 해보셨어요? 짐 날라주는 이삿짐 센터. 사인하는 순간 날짜에 그 사람들이 와서 짐을 다 옮겨주죠. 나는 이거 여기다 옮겨라 저기다 옮겨라 말만 하면 돼. 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터널로 사인하고 마음에 동의만 하면 내 과거의 모든 짐을 싸그리 다 없어지게 하고 새로운 걸로 다 바꿔주게 하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동의하고 이 예수를 받아들이겠다고 동의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지 않고 공고함 속에 살지 않고 빛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다. 동의하셔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다. 근데 프라브롬이 있어요. 뭐 어떤 프라브롬이냐. 교도소에 있다가 당신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나가라. 그때 교도소에 입던 옷이 너무 멋있고 세련되고 자기 몸이 이렇게 해서 나가서도 그 옷만 입고 다니는 거야. 여기다 이름표 번호판까지 달고 수임번호 503. 그래서 뭐라고 불러주길 원해? 헤이 503.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내가 바뀐 신분을 믿지 않고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사는 사람을 이와 같다 그래. 이런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권리와 어떠한 포지션과 어떤 역할로 바뀌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 전에는
도움을 받고 야단을 먹고 아프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신분이 바뀌어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세이 할렐루야. 빚쟁이에서 남에게 그냥 거저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빚질 때 이걸 그냥 거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손 한번 들어봐. 돈을 누가 나한테 줄 때 그냥 주고 나중에 됐다고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사람. 그렇지. 정직하게 손 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케이. 재물의가 밝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돌아가 쟤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봐요. 예수 믿는 거 안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당히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이 권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해가 많다는 거예요. 내 모든 과거의 빚, 내 모든 과거의 잘못된 것, 내 모든 과거의 실수가 예수를 말미암아 바꿔지는 자격이 나한테 주어져 있다. 동의하십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집에 있는 고물단지나 집에 있는 쓰레기를 갖고 오면 새 것으로 좋은 것으로 다른 걸로 바꿔준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물단지니까 내가 이거 몇 년 동안 골동품으로 놔둔 거니까 계속 놀 거예요? 아니면 갖고 와서 새 걸로 바꿀 거예요? 정말로? 정말로? Dean, you want? New things? Old things? You love antique? Defense, you want defense? This is dangerous. 왜냐하면 여전히 바뀐 신분에 대해서 아 옛날 게 좋다. 예를 들면 이런 거 똑같아. Now you American. Yes, now you American. American citizen. How about you want to go back to Korean nationality? Depends. You say depends. Change. 생명은 회개가 여기 있을지어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건데 이게 실제 생각이거든. 잘 봐요. 비롱투라는 것은 완전히 바뀌는 걸 말해. 완전히 바뀌는 거다.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골동품을 내가 좋다 갖고 있으면 그 사람 아까 죄수 보이고 있는 거 똑같아. 뉴 새로운 아이디, 새로운 신분, 새로운 권세, 새로운 포지션을 줬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고 그걸 쓰기 시작해야 돼.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 보세요.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도서 2장 14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과거에 행했던 모든 불법을 이분이 다 바꾸고 가져가서 더럽지 않게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시 나에게 새로운 걸 주셔서 거룩하게 한 다음에 우리 자신을 His own special people. 우리말 성경에는 친백성 이렇게 해서 좀 의미가 약한데 영어 성경에 됐어요. His own special people.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보스의 총애를 받고 있다. 누가 총애를 받고 있다. 누가 이쁨을 받고 있다. 사랑을 받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관심을 받고 있다. 여러분 인생에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누가 내 인생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해본 적 있어요? 아니면 누가 내 이런 인생, 말 못할 내 인생을 알아서 내가 말하기 전에 알아서 해결해 주면 고맙겠다 생각한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내 인생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와서 해결해 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 될까요? His own special people. 이런 사람 보고 우리가 스페셜 피플이라 그래.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스페셜 피플이 되기 위해서 왔지, 미국에. 영어를 좀 많이 배우면 스페셜 피플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온 거잖아. 맞지?
일본에 돌아가면 영어를 내가 잘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길 거다. 맞지? 동의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하이? 야? 하이? 어, 하이? 야, 하이가 예스래. 자, 봐. 근데 성경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해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분,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분, 모든 걸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분, 죽은 것도 살려낼 수 있는 분이 나를 카운트하기를 뭐라고 카운트하나? His own special people.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근데 마음 안에 씁쓸하게 올라오는 게 하나 있어. 내가 진짜 His own special people. 갤럽, Have you ever thought before somebody love you? Somebody regards you as his special people, his own special people. You know him? Who is he? Your daddy. It's true? Are you sure? How can you know? He loves you. So you receive whatever you ask him, you receive it right now, immediately. Or sometimes, half half. How about your mom? No? Yes. No or yes? What do you mean? 눈치 보고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봐, 내가 누구의 분명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감을 가질게. 그 누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더 확실하게 자신감을 갖게 될 거다.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해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사랑받는 그분과 똑같은 특별한 사람이다. 동의하십니까? Nobody look down me. 야, nobody against me. Because God is creator, He with me all the time. I am His own special people. 동의하십니까? 내가 움직이면 누가 따라 움직여? 그분의 authority, 그분의 power, 그분의 grace, 그분의 뭐 사랑 다 따라다녀. 내가 움직이면. 와우. 집에서 내가 제일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 제일이란 말이 걸려? 오, 안 들었구만. 그래도 알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다. 에? You consider yourself, I am beloved in my family. Number one. I am number one in my family. Sometimes. 이 집은 항상 sometimes가 문제구만. 하나님 이 집에 sometimes를 바꿔주세요. 아빠가 sometimes니까 아들도 sometimes. Always로 바꿔주세요. 할렐루야. All the time. Why you think about sometimes? All the time. 야? Yeah? 야구 멤버로 항상 스타팅 멤버가 되기를 원해? 아니면 웨이팅 멤버가 되기를 원해? All the time! 이때는 잘 나오네, all the time! That's all the time! That's you! That's you! You are all the time! Not sometime! Sometimes it's so discouraging, huh? Whenever you go to your best, 뭐야, base play ball. You check it up. I'm starting member or a waiting member. All the time. That's good. All the time you are the starting member. Amen? 잘 봐요.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냐? 나는 그분의 전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이 크리스찬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일 때도 그 신분을 말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동의하십니까?
내 포지션이 어떠다? 그러면 나는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능력과 내가 움직이면 누구의 이름으로 간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간다. 옛날에 우리 아들이요 동네 가게에 가서 외상으로 탁탁 사 먹었는데 내 이름 팔아서 사 먹었어요. 가서 당당하게 말하는 게 우리 아빠가 돈 갚는데요. 그러고 먹는 거예요. 얘는 뭘 믿는 거예요? 우리 아빠한테 얘기하면 다 나온다. 근데 크리스찬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그분이 다 나의 모든 걸 채우시고 고치시고 필요한 걸 가르쳐주시고 풀어준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이디가 바뀌었어도 옛날 신부로 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자식 키워봐서 아시죠? 자식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엄마 아빠는 어떤 거예요? 더 주고 싶은 거지. 다 갖다 주고 싶은 거지. 맞아요? 정말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찾아 먹으세요.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신분에서 아버지에게 나는 his own special people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당당히 언약서에 있는 걸 얘기하시라고. 동의하십니까? 언약서는 나는 평생 너와 동행할 것이며 평생 네 보호자가 될 것이며 평생 네가 필요한 걸 채울 것이며 평생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보호할 것이며 너를 이끌 거라는 것이 약속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요? 믿으십니까? 와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하길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괴로움을 그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을 그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를 그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기하려면 얘기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관계가 필요하고 마음 드리는 게 필요하죠. 항상 내 속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신나겠죠. 근데 그분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나의 상담 파트너 하나님은 내 안에 항상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이렇게 하게 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요? 믿으세요. 믿으시라고. 이거는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문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권세로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줄 수 있는 채널이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내가 여전히 딜레마 속에 빠져 있다는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직 더 배워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이런 마음을 통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동의하십니까? 이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로 결정했단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아멘. 시편 149편 가볼까요? 신분에 관한 얘기만 할래도 한두 끝도 없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귀히 여기시는데 특별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권세가 있는데 시편 149편 5절부터 읽을까요? 5절부터.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을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의 왕들을 사슬로 저의 귀인을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행할지어다. 이런 영광은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준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면 생명이 흘러가요. 진리를 말하면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요. 과학적으로도 많이 증명했을 거예요. 학자들이 파동 에너지, 어떤 말이 나가냐에 따라서 에너지 파장이 더 세게 나가고 어떤 말이 나가냐에 따라서 에너지 파장이 감소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불평만 해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변의 환경이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사람들이 말이 많아져요, 없어져요. 얼굴이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왜요? 내 말이.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말 하나하나가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이 잘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에게 축복해 본 적 있으세요? 자매 이름이 뭐예요? What i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Mayu? Okay, Mayu. Have you ever thought before? I don't know. Have you ever practiced before? You bless yourself. I'm looking good. My eyes so beautiful. Yes? My body is so good. I'm so smart. Yeah? Have you ever done that?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아니면 코를 좀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에? 오케이. 한번 전에 내가 나에 대해서 막 축복해 본 적 있어요? 해봤어요? 어땠어요? 기분이. You did? What's the change? What's the difference? 첫째, 기분이 좋아져요. 맞지? 야, 둘째, 자신감이 생겨. 맞지? 야, 마음의 평안이 생겨. 왜? 자, 봐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법칙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개런티한 사람은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다고 불리워지는 언약 백성에게는 이 말에 대해서 그분이 직접 책임을 진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너는 잘 될 거다 그러면 잘 되는 것이고 축복하면 잘 되는 것이고 너는 이게 좋다라고 하면 좋게 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이 네거티브로 가게 되면 네거티브로 간 만큼 그 사람은 그렇게 된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삶 안에 직접 이거 시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해보세요. 하림이 어디 갔어? 하림이네 학교에서 야 우리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줬더니 학교에 가서 실험을 한 거예요. 쌀을 놓고 오케이? 밥을 한 다음에 한쪽은 막 축복하는 말을 하고 한쪽은 막 부정적인 말을 했더니 얼마 안 돼서 부정적인 말을 한 밥에는 곰팡이가 슬고 빨리 썩어버렸는데 좋은 말을 하고 축복한 말은 썩지 않고 그냥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약속된 언약의 말이다. 여러분이 이 약속된 언약의 말을 믿음으로 시행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여러분이 조심해서 말하셔야 돼요. 어떤 말만? 진리만 말해야 된다. 덕이 되는 말만 해야 된다. 축복하는 말만 해야 된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 동의하십니까?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고 말하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한국에 있는 장로님이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진짜 그렇게 되는가 보려고 자기 동네 앞산에 대해서 이 산아 바다에 가 던져와라 던져와라 말을 했는데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토지개혁법이 바뀌어서 그 산을 깎아서 바다 그 방파제 간석지 메우는 대로 그 산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 갔다는 거예요. 세 할렐루야. 그냥 시골 할아버지 장로님의 믿음이에요. 바로 안 됐어. 얼마? 10년.
제가 처음에 카네오의 산 너머 있는 교회 목회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믿기를 뭐라고 믿냐면 산 너머 있는 이쪽에 사람들이 안 온대요. 그 내가 그 구절을 읽어주면서 이 산아 없어져라 무너져라 넘어와라 그랬더니 갑자기 도시 그 도로 산을 깎는 공사를 하더라고. 왜 그랬더니 도로를 넓혔어요. 산을 깎고 심볼리컬리 산을 깎아서 카일로에서 카네오에 가는 그 길이 2차선으로 바뀌었어요. 궁금하시면 오세요. 내가 직접 해줄 테니까. 그게 16년 전 선포했던 현장의 결과예요. 그리고 그걸 선언하기 시작했더니 산 넘어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때는 이제는 하나님이 보따리 써갖고 산 넘어 이쪽으로 오게까지 하잖아 또. 왜? 이 동네에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잘 봐요.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을 내가 말하면 내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고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날마다 하시면 돼. 성경에 있는 말들을 믿음으로 취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실에 있는 아내는 포도즙이 절실한 아주 주이시하고 스윗한 아내가 될 것이고 맞죠? 집에 있는 아내가 결실하고 아주 스윗한 포도주스같이 시작한 아내 맞죠? 아멘. 상에 눌린 아들들은 감람나무 기름에 쩔은 아주 오일리하고 스마트한 애들 될 것이다. 자,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시편 100, 뭐야, 몇 절이야? 22절, 23절인가? 129절이야. 야, 129편에. 있는 말에. 그럼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나도 우리 아내와 나 사이가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 못 해봤어요. 굉장히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달라요. 저분하고 나하고 습성도 달라요. 저분은 밀가루 빵을 아무리 먹어도 목이 마르질 않아요. 기가 막혀요. 침샘에서 착착 잘 나온대요. 나는 원바이트만 해도 물 없으면 못 먹어요. 저분은 드라이 식품을 좋아해요. 나는 수비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요. 나는 더운 사람이에요. 창문을 열어야 되고 에어컨을 틀어야 돼요. 저분은 추운 사람이에요. 문을 닫아야 되고 선풍기를 다 꺼야 돼요. 나는 분석적인 사람이에요. 조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치약도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짜야 돼요. 저 사람은 익사이링을 즐긴 사람이라 아무데나 팍팍 눌러 짜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이 상황 속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네가 여자를 모른다 그래서 늦게 딸 하나 줬어요. 근데 그 딸이 기가 막히게 지 엄마만 닮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 못하던 부분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쉽잖아요. 전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오지겠냐면 내가 하는 말이 주로 나하고 시비를 걸려면 좀 고상한 걸 가지고 와서 시비를 걸어라. 형이 상학적인 얘기를 해라. 좀 철학적인 얘기를 해라. 두부 한 모에 얼마짜리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근데 그게 큰 미스테이크라는 거 알겠어요. 아무리 고상을 해도 인생에 먹고 사는 이 인생의 이슈가 고상한 데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맞죠? 우리 박사님 맞잖아요. 그죠? 좀 우리가 살기는 고상하게 커피 한잔 먹으면서 이렇게 참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막상 살아보면 이 사람이 그런 학위가 있고 학문이 있고 해도 막상 사는 데는 고상한 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 고상한 것 때문에 더 괴로워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걸 다 버리기로 했어요. 저 사람이 저 생각을 하던 his own special people이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던 나도 his own, his special people이고 근데 여기 잘 봐요. 스페셜이란 말은 스페셜 퍼포스란 뜻이에요. 근데 스페셜 퍼포스로 안 가고 제너럴 퍼포스로 가니까 좀 문제고 그 스페셜을 나한테 맞춘 스페시픽으로 바꿔놓으니까 또 문제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더 큰 그림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아니고 제일 부족한 걸 채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함께 가는 걸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요, 나는 앞서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뒤처지는 걸 무척 싫어해요. 포러너란 이름을 굉장히 좋아해요. 포러너. 남 다 한 다음에 늦봐서 차는 거 싫어해요. 근데 그래서 먼저 가려고 혼자 아무리 애를 써봐도 저쪽에 시동이 안 걸리면 차 한 바퀴가 한 바퀴는 고정이고 한 바퀴 도니까 맨날 그 자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이게 원통해서 좀 내 말 좀 들어다오 이렇게 하면 좀 갈 건데 하고 난리 법석을 쳤는데 해봐도 소용없어요. 자기 스스로 기아를 바꾸지 않는 한. 맞죠? 그럴 때 제일 빠른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포러너를 포기하면 그분이 여러분 자신을 함께 가는 포러너로 바꾼다. 왜? 그분의 스페셜 퍼포스로 나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스페셜 퍼포스를 이해하면 나와 같지 않더라도 이쪽 스페셜도 돼야 이쪽도 돌아가고 이쪽 스페셜이 돼야 이쪽도 돌아가고 내가 세상의 모든 이슈를 다 혼자 해결할 수 없잖아요. 젊은 청춘들은 세상의 모든 불의를 한 번에 다 자기가 해결할 거라고 생각해. 맞지 요새봐? 이 회사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내가 들어왔으니까 다 해결돼야 된다. 근데 돼 안 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너만 찌그러들지. 배워야 돼. 왜? 아, 하나님의 방법이 있구나. 예수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구나. 이걸 배우게 되면 뭘 알게 되냐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위치가 그분의 His own special person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방향을 바꾸신다는 걸 알게 돼.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런 존재의 사람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돼. 나도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죠. 탁 눌러봤어요. 치약을. 재밌어요. 말캉말캉하니. 그리고 누를 때마다 모양이 달라져요. 오야 이게 창조적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또 저 양반은 또 나한테 배웠어요. 아래서부터 짜요. 요새는 저 사람이. 나는 가끔 누르는데.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이 바꿔요. 또 바꾸는 건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이 요새 더위를 타요. 선풍기를 끼고 살아요. 나는 좀씩 싫어져요. 밸런스. 누가 바꾼다? 옛날에는 내가 당장 바꾸길 원했어요. 왜? 내 말 안 들으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네가 나한테 시집 왔는데 내 말 들어야지. 내가 너를 따라가래? 네가 나를 따라가리. 이거 하는 평생 가도 안 끝나요. 왜? 누군가는 먼저 양보를 해야 되는데 너 먼저 나 먼저 하는데 너 먼저 죄 짓고 서로 싸우게 되면 너 먼저 나 먼저가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이터널을 배우게 되면 자 인티그랄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자 이거 배우죠. 항상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하죠. 적분하잖아요. 무한대까지. 그러면 먼저 시작한 게 이슈가 돼요? 안 돼요? 컴퓨터 하는 사람. 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 그럼 배우게 돼요. 하나님은 템포러리 퍼슨, 템포러리 가세요? 이터널 가세요? 이터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도 이터널로 바꾸기 시작하면 아주 쉬워져요. 요셉아, 너한테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게 네 CEO를 이터널로 보기 시작하면 아주 쉬워. 내 앞에서 잘 힘 못 쓰는 거 봤지. 근데 너는 맞짱 떠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그럼 네가 무너지는 거야. 왜? 너는 오소리티가 언더 오소리티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유를 가지고 이터널로 가면 여러분의 보스가 그렇게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에게. 이해하세요? 남편에게 순종을 다 해주고 다 올려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부르짖으면 남편이 결국 어디로 와? 이분은 이걸 깨달아서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성준 형제는 지금 배워가고 있고. 그래서 가끔은 원통해. 내 말을 든다 안 든다. 근데 누가 이기냐? 내가 누구인지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무엇을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이긴다. 할렐루야. 그리고 원통함도 억울함도 의미가 없어요. 필요 없어요. 왜? 그분이 이터널에서 가져갈 거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알면 수학도 재밌어요. 과학도 재밌어요. 왜? 다 그분의 하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이터널. 됐습니까? 여러분이 축복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파장이 다시 여러분에게 온다. 그 사람을 축복한 만큼 여러분도 자 축복을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은 재밌어요.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만 더 있고 마칠게요. 할 얘기는 무지하게 많은데 오늘 일부분밖에 얘기도 못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여러분의 파라다임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생각들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오늘 우리 일본 학생들은 축복하는 말에 대해서만 배우시면 돼. 예수를 통해서 축복하면 모든 인생이 바뀐다. 잘하셨나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좀 불편한 사람. 요걸 하나 먹었으면 열 배로 갚아야지. 네가 하나 나한테 했으면 내가 열을 해야지. 이게 동양 사람의 그 흐름은 리벤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걸로 돼 있어요. 맞죠? 무협지 봐도 스승의 죽인 사람을 열 배로도 갚아주는 게 스승에 대한 충성이고 효도처럼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불렀다.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유업으로 기업이 된다. 자, 봐요.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글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을 하나를 빌었는데 나는 이게 기업으로 와. 이 사람의 본 축복이 기업으로 오니까 나를 뿐만 아니라 내 자자 손손이 그 복을 누리게 돼. 세 할렐루야. 남는 장사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헤이 비즈니스맨 남는 장사지. 에? 눈이 떠져야 돼. 자, 봐, 눈이 떠져야 돼. 어떻게 된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하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나를 괴롭힌 사람을 보복을 한번 하면 잠깐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괴로움은 더 많이 온다.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분의 성도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Hey, Eric. Can you bless your wife now, publicly? If you do that, it will receive as your inheritance. Just press now. Loudly, publicly. Boldly. She wait for you. 오, 와우. 오이야. 오이야. 굿. 내가 왜 이걸 시킨 줄 아세요?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아기를 준다. 베이비를. 진짜잖아요. 그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아이를 줄 거 아니야. 안 그러면 난리칠 거 아니에요. 됐어요? 우리 유나가 애를 갖게 된 것도 남편과 유나 사이에 이 부분을 해소하고 부부가 뭔지를 축복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애를 딱 줬다. 할렐루야. 걔가 마이크 하잖아요. 앞에 나와서. 하나만 줄 줄 알았는데 또 이쁜 딸까지. 미셸까지. 자, 봐요. 내가 누구인지 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일어나셔서 practice. 찾아가셔서 축복해보세요. blessing 해보세요. 샤바, 렌데, 라바, 레케. In the name of Jesus. In the name of Jesus. I bless you. I bless you.